한시도 어두워지지 않는 젊음의 거리. 오늘은 김상중이 홍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대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전화번호 물어보기, 소위 말해 번호 따기를 한다면 녀석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번호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워! 저기요, 누워! 아이고, 싶다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사. 4월.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저기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미쳤군 여성 전화번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받아 적으세요. 010-9999-9999. 쿨한데 말입니다. 혹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여성분 말고 남성분 번호,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진짜 줄 거. 와, 진짜 줬어. 결국 홍대에서 번호를 딴 건 남자들 번호밖에 없었습니다.